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궁이란 임금이 서울의 궁궐을 떠나서 도성 밖으로 행차하면 임시로 거처하는 곳입니다. 남한산성 행궁은 전쟁이나 내란 등 유사시에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묘사직을 갖춘 전국 유일의 행궁입니다. 남한산성 행궁은 상궐과 하궐로 구분되며 상궐의 내행전은 1625년에 준공하였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이 지어지고 10년 후인 인조 14년 1636년에 병자호란이 발생하였고 인조는 이곳으로 피난하여 47일간 항전하였던 곳입니다. 이곳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의 산성으로 기원은 통일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의 옛터를 활용하여 조선 인조 4년에 대대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남한산성은 지형적으로 해발고도 480m 이상의 험준한 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과 왕조가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청의 대군이 공격해오자 임금과 조정은 적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숨어들어옵니다. 대신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맞섭니다.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조판서 최명길과 청의 치욕스러운 공격에 끝까지 맞서 싸워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예조판서 김상원과 그 사이에 인조의 범민은 깊어갑니다.
남한산성의 수호장대는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던 군사시설이며 서장대라고도 불렀습니다. 2021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한산성의 서쪽 주봉인 청량산 정상에 자리하여 성의 안쪽과 바깥쪽을 굽어볼 수 있는 관측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1751년 영조 27년에 유수 이기진이 왕명으로 2층 누각을 증축하고 안쪽에는 무망루, 바깥쪽에는 수호장대라는 편액을 걸었습니다.